4번을 모십니다. 함종영 씨 무대를 좀 모시도록 할게요. 박수를 맞아 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이, 종영 형은 어디서 노래 좀 부르고 다녔는데. 안녕하세요. 네? 노래 잘 안 부르고 다니셨어? 아니 근데 보니까 좀 조금 다니는 폼인데. 네? 아유 좋아요.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제목이 나훈아의 울지도 못합니다. 예. 박수 부탁합니다. 울지도 못합니다. 선택하셨는데 네. 사랑참이란 노래. 네. 장윤정의 사랑참. 이건 못해도 본전인데. 그래요? 본전 뽑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
잘 어울리냐? 어? 자, 좋습니다. 참가번호 6번입니다. 이경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 어유 인기가 좀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희 지금 이 언니는 어떻게 친구분이? 어떻게 돼? 우리 동네 주민이자 우리 형장님들 대표로 나왔어요, 제가. 아, 형장님들. 부지님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대표로 나와야 되니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잘하셨어요. 부족하지만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피켓 들고 있는 분들은 다 통장들이야? 우리 주민 여러분들 통장들도 있고 지금 옆집 언니도 있고 옆집 아줌마도 있고. 그러니까. 네. 아이고 참. 네, 오늘 끝나고 밥상이 바쁘겠다. 네. 자, 좋아요. 오늘 저 준비하신 곡이 백수정의 바로 내 남자. 네, 바로 내 남자. 오늘 의상 좋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 남자들 왜 나한테 껄떡해? 우리 신랑이 안 되는 거야. 내 남자 좀 와달라는데.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랑이 박성차. 바로 내 남자 출발합니다.
수고했어 아주 그냥 응. 수고했어 응. 근데 동네나 좀 알자 동네 도림동이야? 어, 알았어 그러면 가가지고 통장 나와 그럼 나오는 거야? 세상에 부채도 준비하고 하여튼 참 열성이다 열성 아유 우리 저 이경순 씨 예.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참가 번호입니다 7번 되겠네요 어, 김정희님 맞습니까?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나와 조심해 조심해 일로 와 원서방 아이고 잃어버린 동생을 만났네 네.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아니 난 이런 누나 안 듣는데 네. 아이고 엄마가 네. 엄마가 옛날에 한번 갔다 왔다 했거든 아 근데 내가 저 누나하고 나하고 말이야 살이 달라 살이 근데 요 수입산이고 요건 국내산이야 산이 달라 아이고 동네한 게 똑같은데 뭐 어느 동네시여? 남천동입니다 동동 남천동 어, 남천동의 명물이십니다 여기가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경순이 누나하고 비슷해? 거기는 도림동 도림동 그러니까 네. 어. 남천동 아이고 이쁘다 근데 어떻게 결혼해서 애는 낳았어? 한번 했어. 두번 낳았었는데. 아니야 한 번만 해 한 번만 해. 아니야 한 번만 해. 소개해. 알았어. 어화동 동네 사람 아주 멋지게 한번 해주고 목 괜찮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사랑아
스타스의 4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절이 잘 안 돼. 예. 박수 보내주세요, 다시. 예, 감사합니다. 정말 예. 시간 되십시오. 항상 나이 들수록 노래도 많이 하시고 잘 놓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여기 가까운 부평에 가서 81세신데 엄청 심하게 잘 놀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이고 너무 잘 놀다 그랬더니 조금 이따 저한테 와서 톡톡 치는 거야.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안 하던 생리가 터졌어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랬지. 그 생리가 아니고 하혈하시는 거예요. 아니 병원 가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이제 그만큼 즐겁고 행복하면 모든 게 다 행복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노래자랑 무대가 끝이 났고요. 이제 심사식께 수상자 발표 남아있는데요. 심사 결과 집계하는 동안에 우리 초대가수 무대 쫙 마련해 드릴게요. 역시 신나게 노시길 바랍니다. 남촌 도림 수산동의 지역 가수이시기도 하고요. 다수의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정통 트로트 가수 정선희 씨의 무대입니다. 네, 좋아. 다시 한 번. 네. 어서오세요. 정선희 씨. 근로자법이 안 걸리고 세 곡이 넘어가면 노동법이 걸리거든요. 아 이제 하셨구나. 법공부 좀 하셨나봐. 자 제가 누구라고 했는지
아시는 분? 정선이! 제일 먼저 손 드신 분? 정선이 언니! 정선이 선생님! 그대로 서 계세요. 선생님 그거 좀 주십시오. 제가요, 우리 교회다 나무 다 주고 내가 지금 준비 좀 했어. 왜냐면 제가 남천동 산다고 말씀드렸죠. 저 동네에서 보신 분? 뭐 나만 모르고 다 아는구나. 죄송해요. 그리고 참고로 저희 집은 여기 요요리 집에 빨간 기어지분이거든요. 저는 없어도 저희 엄마 아버지가 계시니까 혹시 커피 주시거나 배가 고프시면 밥 달라고 밥을 주실 거야. 저는 집에 없어. 아침마다 나오니까. 아까 그 정선이라고 지금 세 분만 자 그리고 내가 왜요? 그걸 하나 드리고 싶었어. 저런 분이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흥을 돋구는 거거든. 여기 분 하나 드리고 여기 하나 드리고 저쪽에 까만옷 입은 그리고 선생님 자 가자. 자 나머지는 분위기 봐서 드리는 거야. 자 오늘 밤에 어젯밤에 꿈자 왜 노래 자랑에 나온 사람이 있어? 집구 아 집구석에 살만하게 생겼구만 달라고. 그리고 그거 맞으시면요 저기 남천동 도림동 수산동을 위해서 반당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자 도대체를 부르고 제가 남천동에 27년을 살았는데 잘 모르십니다. 30년 정도 앞으로 3년 더 살면은 제가 유명해지려나? 근데 내가 잘못한 게 있네. 저 이경수 씨처럼 저렇게 부처적으로 팬들이 있어야 되는데 옷만 맞춰서 핑크색으로 내가 앞으로 제 공연 때 와서 부채 좀 들어가실래요? 자 도대체가 15년 전에 신곡이고요. 그 노래 가지고 전국노래자랑 6시 내 고향에 초대 가수로 많이 나갔어도 여러분들 모르십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남천동의 작은 동네에서 유명한 가수 하나 내는 거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야심차게 신곡이 나왔습니다. 사람 팔자 모른다고 그 누가 아니 앞으로 정선이가 꽃길만 보게 될지 우리 함께 하신 주민 여러분들도 앞으로 건강하시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이시고 건강하신 분들만 박수! 자 박수 그대로 선생님 음악 주세요. 그 누가 아니 맞습니다. 자 부채 펴줘.
저 뒤에 끝나고 나면 저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잘생기고 노래 잘하는 김지민 가수님 나오시니까 부채 접지 마라. 계속 그 부채 바람을 펴야 우리가 좀 잘 될 것 같은 거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 저희 집까지 알려드렸잖아. 그러니까 오다가 들리세요. 응? 빨간 지붕, 귀화 지붕이 남천동에 하나밖에 없어. 네, 요요 어린이집 앞에 오다 가다 들리면서 커피도 하시고 하세요.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 동네분들 앞에서 노래하니까 사실 노래자랑 나갈 때마다 더 떨리는 건 맞다.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좋은 무대에 서서 흥겹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하시고요. 정선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통장의 잔고와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실 분들만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시면 정선이가 매들리 들려드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다 같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선생님 음악 주세요. 자, 그리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빠 수고하셨어요. 자, 자, 음악 주세요. 대박!
친구들이었습니다. 예, 아유, 어? 어, 알았어. 또 단합했구나. 예, 알았어. 그나저나 오늘 어떻게 행복하셨어요? 예. 예, 오늘 저도 사실은 이 다목 쪽을 처음 와봐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네요. 예? 아유, 자주 오고 싶다. 자, 오늘 마지막 무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옛날에 저 와일드 캐치라고 아시죠? 들고양이들. 네. 네, 뭐, 시보야 밝은, 뭐야. 그리고 또, 마음 약해서 작별 못했네. 뭐 이런 노래. 그 팀에, 이제 보통 가수들이 보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보컬 주자인데 노래 참 잘합니다. 아, 요즘은 개인적인 노래를 한 세 곡 냈는데 다 안 떴어요. 예. 이러면 또 저 실망을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의 사랑 많이 받고 있어요. 요즘 사랑뿐이라는 노래 아주 괜찮습니다. 너무 많은 노래 잘하는 가수 우리 김지민 씨의 무대를 오늘 마지막 초대 가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올라와! 그렇게 말 없는 내가 나는 좋아 외로워 보이는 내가 나는 좋아 나는 좋아 그런 내가 So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천 도림 수산동에 한마음다 제가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남천 도림 수산동 여러분들이 화합하고 단결해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주민 그리고 우리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들고양이들 마지막 보컬 활동했었는데 이 노래 기억나시죠? 마음 약해서 잡지 못했네 돌아선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짜라짜짜씨 나와줘야지 이 노래는. 바로 이 노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짜라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도와주실 거죠? 자, 즐기팀이 되셨나요? 네. 자, 즐기팀이 되셨으면 박수와 함성! 쓸쓸한
남촌 도림수산동 우리 주민 여러분들이 이렇게 흥이 많은지는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날에도 더 좋은 건강과 행복이 있길 바라고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앵콜곡 한 곡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머니. 네, 아유, 건강하세요. 91세? 2세? 어머나, 근데 그렇게 안 보여. 네, 어우, 이렇게 정정하시네요. 혹시 노래다랑이 노래하셨어요? 예! 어머나,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남촌 도림수산동이 얼마나 살기 좋으면 저렇게 참사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죠? 네, 여러분들도 모두 모두 우리 어머님처럼 오래오래 장사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곡곡 전해드리고요. 저는 인사드릴게요. 네, 마지막 곡곡 추억의 노래, 밤차, 그리고 추억의 팝송, 프라우드맨까지 함께 하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 가수 김기, 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말한 친구예요. 예? 네? 진짜예요. 반장하겠네 진짜. 지민아 올라와가지고. 얘랑 나랑 친구라니까 진짜로. 반장하겠네. 네가 얘기해. 정말 친구입니다. 네. 들고양이들이 언제적 들고양이들이에요.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80년도 중반부터 90년도 중반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원섭이랑 정말 친구입니다. 네. 믿어주세요. 네. 아니 저랑 같은 연도에 태어난 놈이에요 저놈이. 근데 요렇게 숨기고 다녀요 얼굴을. 아유 수고했어. 박수 부탁합니다. 예. 아 진짜 어려 보이죠? 예. 저랑 갑장입니다 갑장. 갑장이고 나는 장가를 갔고 쟤는 아직 안 갔어. 그러니까 저거 상투를 안 틀어서 아직 애야. 예, 예, 진짜요. 그래. 예, 예. 저기 뭐야, 수고했어. 그래, 고생했어. 아이고. 저 언니는 아까 올라와서 나붙들고 뭐라고 그러면 또 갑자기 지민한테 하여튼 일단 잘생긴 것한테 간다니까, 하여튼. 자, 이제 제 손에 네 분의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네 분이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가면 안 돼. 5분만 기다려, 5분만. 빨리 끝내드릴게요, 5분만. 자, 우선 시상합니다. 장려상 시상에는 박래인 문화체육복지부 과장님 좀 수고해 주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원래는 해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서 못하게 되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장려상입니다. 울지도 못합니다. 함정영 씨! 축하드립니다. 어서 올라오세요. 어서 올라오세요. 아유. 자, 2023년 제4회 남천 도림수산 한마음 축제 노래자랑 장려상 되겠습니다. 함정영 씨. 울지도 못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트로피는 금입니다. 아 그냥 좀 고금은 좀 빼자. 금입니다. 예. 자 이제 우수상 3등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신경식 주민자치기 감사님 올라와 좀 해주겠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같이. 자 오늘 주민노래자랑 3등 우수상 어와동동네 사랑 김정희 씨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시상에는 신경식 주민자치 감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 예. 너무 기뻐서 또 예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자 예 신경식님 수고하셨고요. 자 제 수상 2등 수상하겠습니다. 시상에는 전 주민자치회장이신 천수근님 잠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2023년 제4회 남천도림수산 한마음축제 최우수상! 누굴 것 같아? 없죠, 없죠. 대상 있어, 아직. 최우수상 줘, 그냥? 사랑참 신들!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2023년 제4회 남천도림수산 한마음축제 마지막 대상입니다. 수상에는 임태헌 주민자치회장님 올라오셔서 수고해 주시겠고요. 박수 부탁합니다. 네. 저기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마지막 분 소개해 드릴 텐데 저는 대상이 이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분이군요. 네. 아, 92세. 92세. 제 언덕의 대상! 아이씨, 눈이 안 보이네. 아니, 나도 있잖아. 나이 드니까 이렇게 가까이 보려고 그러면 안경을 올려야 돼. 아이고, 이제 도와주 와가지고. 아유, 참. 진짜. 뭐하다가 잊어버렸지? 아, 대상, 대상. 미안해, 미안해. 치매도, 아, 시끄러워. 치매도 온다니까, 한 번씩. 자, 오늘의 대상입니다. 발언의 남자, 이경수!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시죠, 예, 수상자들. 아, 예, 제가 폐행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런 거를 행사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연아 선생님 잠깐만 올라오시겠어요? 여기 수상하신 분들도 축하드리고 오늘 수상을 못하셨지만 참가하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품이라든지 후원품을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선거법 때문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못 드렸거든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해소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행사보다도 음향 또는 이 무대 설치라든지 이 며칠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그 최연아 씨인데요. 기획사를 하고 계시군요. 이분한테 큰 박수 한번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기 체육관을 배관해 주신 우리 배드민턴 클럽한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그 회를 모두 오늘 행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대상님. 대상님 수상 소감 간단하게.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에 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남천도림 수상 한마디.